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 프로처럼 여기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도 듣는 부분이 약간 막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생활방수, IPX 5등급의 생활방수를 네, 지원을 합니다. 여기 하단에, 네, 여기 보이죠? 네, 이게 배터리 잔량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나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열릴 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헐렁헐렁한 것 같으면서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 여기 보면 이쪽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 와,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만져보면 그 약간 착착 감기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네, 연결했고 재생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이에요. 일단 제품은 네, 여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미포 O3라는 제품입니다. 여러 이어폰 리뷰들을 하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어폰이더라고요.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네, 제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사용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하나씩 뜯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 영상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빨리 보여드렸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막 그 사용기를 좀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살짝 조금 늦어진 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 출시는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네, 그런 제품입니다. 한 12월 한 보름쯤 네, 그때 출시되었는데 금액은 한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네,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네, 이어폰입니다. 자, 일단 제품 뜯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 패키지가 네, 고급스러워요. 이게 처음에 뜯기 전에는 여기에 비닐까지 아예 감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받아서 제품을 뜯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뜯는 거는 네, 이렇게 뜯고 또 괜찮은 점, 여기에 딱 설명서가 그냥 뜯자마자 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패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패키지 예술이죠, 진짜. 딱 받으면서 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본품 여기 있습니다. 네, 본품이 여기 있고 이걸 열면 네, 이 안에 네, 이어폰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이거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옆에 보면 네, USB 충전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역시 또 마음에 드는 점, 네, 타입C예요. 네, 타입C면 그래도 요즘 신경 써서 만들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네, 위에 이제 열게 되면 매뉴얼이, 또 상세 매뉴얼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그림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괜찮았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딱 뜯으면 보통 여기에 이제 끼면 유닛 이쪽 하단 쪽, 이쪽 충전 단자, 여기에 필름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고 충전기에 다시 한번 딱 넣었다가 빼면 바로 페어링이 시작이 되니까 사용 방법은 저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저가형, 그리고 가성비 이어폰 보게 되면 TWS라고 해서 막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약간 플러스된 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TWS라고 하면 막 중국에서 가성비 되게 괜찮고 음질 괜찮고 네, 그런 이어폰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개선된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TWS 들어가 있는 그런 것보다 좀 더 괜찮다라고 하면 막 국내 막 그런 갤럭시 버즈나 네, 그 라인들 있잖아요. 그 라인들이랑 견줄만한 네, 그런 이어폰으로 좀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되게 작잖아요. 작은데 이 케이스 용량이 350mAh, 그리고 이 안에 네, 유닛이 40mAh입니다 그런데 이 유닛 하나로 완충했을 때 그 재생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로 추가적으로 한 4회 정도 그렇게 충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연속으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사용하고도 네, 넉넉하게 남아있는 네, 그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효율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요즘 같은 제품 네, 대부분 블루투스 5.0 채택돼가지고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쪽 안에가 다 사운드 관련해가지고 꽉 차 있는 건가 봐요. 13mm 대구형 풀레인지라 그래서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이렇게
뭐 채택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사운드 자체가 뭐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플랫하고 자연스러운 이제 사운드 재생, 약간 진짜 약간 매니아층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만든 네, 그런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뭐 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마이크에다 가까이 대가지고 음악 재생을 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 프로처럼 여기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도 듣는 부분이 약간 막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생활방수 IPX5등급의 생활방수를 네, 지원을 합니다. 비 오는 날 그냥 이어폰 쓰고 다녀도 네,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터치 패널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터치로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생 일시정지, 뭐 다음 곡, 이전 곡, 뭐 볼륨 이제 증가나 감소도 다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 네, 그런 것까지 여기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보여드릴까 보면 네, 여기 딱 열었을 때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하단에 네, 여기 보이죠? 네, 이게 배터리 잔량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는 네, 이쪽에 있고요. 저는 여기서 특히나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열릴 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헐렁헐렁한 것 같으면서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 여기 보면 이쪽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 와,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만져보면 그 약간 착착 감기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어폰도 약간 이게 대충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충격을 뭔가 다 흡수해 주려고 그렇게 설계한 느낌? 그래서 뺄 때도 되게 편하게 빼고 넣을 때도 네, 이렇게 되게 편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만약에 만져볼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꼭 만져보세요. 아담하면서 아,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약간 에어팟 대체로 사용하면 진짜 괜찮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프로 느낌 나기도 하고. 자, 일단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이어폰은 뭐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실제로 성능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능도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그 느끼는 게 체감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또 하나하나 제 리뷰 스타일 아시죠? 네, 여러분들께 하나씩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 네,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착했을 때 그 모양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 프로랑 네, 똑같이 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고 네, 일단 끼게 되면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그런지 그 낀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느낌? 네, 옆으로 이제 보셨을 때 네, 이쪽 옆에는 이런 느낌. 그리고 정면 네, 거의 티 안 나죠? 그리고 이어폰도 되게 작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봤을 때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네,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노래를 하나 선정을 해야겠죠. 네, 라이선스를 피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음악은 약간 경쾌한 음악으로 이제 들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어폰 연결 안 하고 네, 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약간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이게 어떤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음악이고 네, 이어폰을 이제 연결했을 때 네, 연결했고 재생을 해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재생이 됩니다. 일단 오픈형 이어폰 느낌에 맞게 되게 약간 무겁지도 않으면서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밝은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여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 이어폰을 이제 아이폰에다 연결을 했고 제 아이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V50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다음에 그 전화통화를 네,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네,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로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전화를 해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전화통화를 했고 일단 여기에서는 음성으로 해서 소리가 이제 안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네, 녹음을 네, 활성화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는 네, 통화, 전화통화로 해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떠세요? 제 목소리?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리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에어팟 같은 거 사용한다라고 하면 에어팟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어팟만 돼도 뭐 충분히 전화 통화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녹음을,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듣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듣는 것보다는 아, 좀더 괜찮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통화 품질은 네,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사용할 때는 막 통화하게 되면 제가 이걸로 말한 거를 듣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녹음됐는지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왔는데 아, 역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요즘 보면 전화 통화 품질이 진짜 옛날? 뭐 옛날도 아니죠. 한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능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 다 쓰게 되면 진짜 기본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에어팟이 전화 품질은 진짜 끝내준다. 이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미포 O3 네, 리뷰를 한번 마쳐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네,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린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궁금한 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바로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